밤새 읽었어. 너무 좋은 아이디어. 아, 너무 귀여워요. 유민수 너무 귀여워. 유민수. 너무 귀엽죠. 보나도 너무 귀엽고. 근데 뭘 느꼈냐면, 우리 맨날 많이 고민하잖아요. 뭐 어떤 메뉴할까,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해드릴까. 그게 아니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하고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좀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끼리만 고민하지 말고 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의견도 구하고 많이 물어도 보고 같이 성장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유튜브구나 약간 이런 느낌? 그럼 우리 이거 만약에 뽑히면은 선물 하나 보내주는 분. 좋아요. LCDC에서 산 접시 있잖아요. 그거 너무 예뻐서 아직 안 풀었거든. 그거 보내드릴까봐요. 언제까지 할 건데?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.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?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.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아.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다. 맞아, 우리 나마켓을 안 썼어.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인데 내가 만들고 내가 맛있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먹고 있었어. 한 입 줄게. 나쁘지 않지? 어때? 아직 모르겠어. 맞아. 급해 급해 급해. 오, 괜찮은데? 나쁘지 않죠? 네. 요 위에는 피스타치오야? 네. 피스타치오랑 같이 먹으니까 또 색다르죠. 아니, 이거 약간 베라 아이스크림 같은데. 어, 진짜? 나마케. 오늘은 아보카도를 가지고 만들 거야. 오, 뭐야? 캘리포니아 아보카도? 나 출근하자마자 입었어. 캘리포니아 아보카도는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좀 또 특별한 브랜드예요. 구독자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가가 있잖아요. 저한테 임신했을 때 마지막으로 브랜드 출강 수업을 했었던 곳이 캘리포니아 아보카도였어요. 그때 했었던 앞치마가 똑같아요. 어디 보면 또 하나 있을 거예요.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캘리포니아 아보카도를 가지고 디저트를 만들 건데, 아보카도하고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맞아요. 제가 아까 그래요. 전에 내가 누구야? 아니야. 그래서 뭐 만들어요? 치즈케이크. 어때? 조합이?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 그 벽이 조금 낮아졌죠? 생각보다 괜찮았죠? 네, 일단 아이스크림 합격. 합격. 그러면 오늘은 노오븐 레시피예요.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, 저번에 우리 만들었을 때는 뱅쇼랑 구움 치즈케이크였잖아. 지금은 레어 치즈케이크. 살짝 새콤하고 아보카도가 가지고 있는 그 부드러운 크리미한 맛이 조화로워. 만들어줄게. 만들어보죠. 테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. 네, 이게 레어 치즈케이크라 이제 플라스틱 랩을 가지고 여기 이 틀에다가 잘 깔아준 다음에 그냥 얹어도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저는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평평하게 한다고 해도 접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나올 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. 그래서 이런 붓띠지 같은 거 만들어서 붙여주고 나중에 필링을 넣어주면 좀 덜 구겨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줬어. 아보카도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? 짜잔. 처음에 그 안 익은 아보카도는 팔았잖아요. 근데 베이킹할 때는 확실히 뭐 많은 요리도 그렇지만 말랑말랑해줘야 돼. 이제 아보카도를 다 껍질을 깔 거예요. 쏘? 귀여워. 나마케 슈퍼푸드라고 알죠? 완전한 음식인데 정말 우리 건강에 이로운. 아보카도는 슈퍼푸드라고도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나 불필요한 트랜스 지방이 전혀 없고 염분도 없고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.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아보카도는 약 3,000분의 농부님들이 정말 그 뜨거운 캘리포니아 미안해. 그래서 그 토양 좋고 햇살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신 농부님들이 직접 매년 수확하시는 아보카도, 그리고 맛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. 막 건강해서 100살까지 살 것 같아. 이제 이렇게 일 거예요. 갑자기 아보카도 김밥 먹고 싶다. 블렌더에 갈아줄 건데
미리 한번 으깨주면 블렌더도 덜 힘들어하니까 저는 먼저 으깨는 편이에요. 자. 아니 왜 안 움직이고 막 이런 느낌 뭔지 나중에 보여줄게. 이 바닷가 할 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. 이상해. 이제부터 필링을 만들 거예요. 필링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별다른 건 아니고 블렌더를 쓸 건데 바닥을 먼저 갈게 되면 저 설거지가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필링 먼저 곱게 내려서 옆에 두고 그 다음 바닥지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어셈블 할 거예요. 크림치즈, 뭐 생크림, 휘핑크림 이 재료를 써서 이제 다 섞어줄 거예요. 3개 분량 정도 넣을까? 우리 3개 깎았죠? 치즈는 아무 치즈 써도 돼요. 크림치즈. 상온 상태에서 좀 말랑말랑해진 크림치즈 써주는 게 좋아. 왜냐면 잘 안 갈릴 때가 있어요. 좀 덩어리도 남기고. 근데 나는 찬 거 썼네. 많이 갈아줘야겠다. 그래서 그 블렌더가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어. 생크림하고 휘핑을 좀 섞어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레어 치즈케이크는 약간의 상큼한 맛, 신맛도 중요하니까 조금 넣어주고 아, 이거 불려놓는 거 깜빡했어요. 이거 먼저 하고 이제 여기에서 잘 갈렸고 내가 나마키한테 좀 상큼하고 달달해야지 또 치즈케이크잖아. 맛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줄게. 색깔도 귀엽죠? 의도하지 않았어. 좀 더 달았으면. 아직 레몬 넣어. 조금 넣었어요. 아, 조금 넣었어. 좀 더 상큼한 맛이 좋아. 그러면 레몬즙을 좀 더 넣고 그쵸? 깜짝 놀랐네? very nice. Would you like some? 확 달라졌죠? 네, 이걸로? 이걸로 fix. 맛있다고. 이제 바닥 만들어야 되는데 좀 쉽게 가려면 그냥 다이제나 오레오 부셔서 버터하고 녹여서 바닥 깔아주면 되거든. 그래도 내가 바닥까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. 근데 요게 좀 우리 블렌더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. 모델랜드 셰프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친구 같은 대추 야채 썼잖아요. 그 남은 거. 대추 야채가 없으면 어떤 거 넣어줄까요? 그러면 그냥 오르. 왜냐면 여기 좀 끈적끈적해서 붓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해. 대추 야채. 버터 써줘도 되고 있으면은. 그래도 디저트니까. 좋은 거 써줘야 돼, 코코 파우더. 휘핑을 좀 넣고. 벌써부터 우리 블렌더 힘들게 생겼지? 너무 우리 블렌더한테 과로시키진 않을 거고. 자, 이 정도 돼도 훌륭해. 오랜만에 보네요.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찐팬. 찐팬. 몇 편에 나올게요. 요거 오늘 좀 써볼까봐.
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쓴다는 거. 자, 이런 눌러봤을 때 아직 견과류들이 남아 있잖아요. 그거를 지금 으깨주려고 하는 거. 아니 근데 이 채널 이번 에피소드 보고 아무도 안 만들어 주시면 어떡하지? 왜요? 너무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? 그냥 오래오래오 하세요. 오래오. 아 근데 이거 내가 왜 굳이 고집했냐면 이거를 한번 먹어봐봐. 이거 진짜 맛있다? 내가 굳이 왜 이 바닥을 고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. 너무 맛있지? 진짜 맛있다. 맛있죠? 오레오도 맛있지만 비교할 바가 못하지. 여기는 아니야. 여기. 자, 아보카도 다시 얘기해 줄게. 아보카도에서는 비타민 A, B, E 영양을 더 부스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양소들이 잔뜩 있어요. 그래서 주인공은 이야. 이거 아시는 분들은 우리 찐 패밀리 어떤 편에 나오는지 맞춰보세요. 젤라틴 이제 꼭 짜서. 처음에 만들었던 틀 꺼내고. 아 근데 갑자기 초록색 있고 갈색 있으니까 나무 심는 느낌 같죠? 이게 막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니에요. 왜냐면 밀가루가 안 들어갔으니까. 근데 이게 굳으면 이 아보카도하고 올라오는 이 맛이 굉장히 좀 아 내가 디저트를 먹고 있구나 그 생각은 확실히 들 거야. 사실 요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부쳐야 돼. 아까 그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. 재료가 딱 3가지 밖에 안 돼. 그래서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. 연유, 휘핑크림. 이거 3개면 끝. 숨 쉬어. 맛있어요. 숨 쉬어. 고생했어. 난 기계하고 대화해.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잖아. 원 아프니. 나왔나? 볼까요 한번? 아이스크림은 뭐 굽기만 하면 되니까. 케이크 남았게. 근데 나 손 크잖아. 내가 왠지 높은 게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필링 두 배합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었다. 안에? 내가 선물해 줄게. 신났네. 그쵸.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. 근데 사실 요거 한 조각이 딱 적당하긴 한데 비주얼이 좀 더 근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두 배합도 했어. 얘 좀 울퉁불퉁해졌잖아요. 그러면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? 꼼꼼하게? 여기서 예쁘게 마무리해주면 아보카도 끝! 이렇게 피스타치오나 아몬드나 아보카도는 또 견과류랑 잘 어울리니까 마지막에 데코를 이렇게 뿌려줘도 되고.
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볼까?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색소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고운 연두빛이야. 보나보디. 어서 와. 응. 위에 견과류가 있으니까 아보카도의 크리미한 맛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, 진짜. 맛있어. 맛있어. 원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부재료, 그러니까 시즌별에 딸기면 딸기, 사과면 사과. 그래서 그 과일이 굉장히 신선할 때 만들어야지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아보카도가 지금 제철이니까 지금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케이크. 얘도 보나파티. 우리 똑같은 아보카도로 만든 거 맞아? 또 다른 맛이야. 부드럽게 올라오는 크리미한 맛 아래 코코아 향이 막 끝까지 씹어야 돼. 끝까지 음미해야 돼.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해줘. 음미. 진짜 맛있다. 고급스럽지 얘는. 그럼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. 그쵸. 약간 고급 디저트 맛집에서 먹어볼 만한. 얘는 또 제철 아보카도 치즈케이크야. 바닥에서 맛집으로. 진짜 맛있다. 올라오는 게 고소한 이 바닥도 우리가 아는 그냥 비스킷 맛이 아니잖아. 대추를 갈고 피칸을 갈고. 아니 바닥지가 아보카도랑 진짜 너무 잘, 너무 잘 어울리죠. 그냥. 어떻게 나 다시 행인 해야 돼?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복귀해야 될 것 같은데. 복귀해야 될 것 같아. 에이 오케이. 나는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아보카도가 디저트 만들 때 정말 근사하다는 재료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. 캘리포니아 아보카도. 나마케의 뜻은 나의 마지막 케이크가 아닙니다. 왜 나 좋은데? 아닙니다.